결혼이라고 하는 건 변해가는 모습을 사랑하는 거지 원래 있었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날씬했던 허리 24의 여자랑 결혼했지만 허리가 32가 돼도 사랑할 수 있어야 괜찮은 남자고, 그리고 원래 내 남편 굉장히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였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굴 시큼해지고 술에 쩔은 얼굴도 사랑할 수 있어야 괜찮은 여자고, 변해가는 모습을 사랑하는 게 부부의 모습이죠. 변해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그래서 안쓰럽게 생각해야 돼요. 난 정말 가끔씩 보면 우리 남편도 안쓰러울 때 되게 많아요. 맨날 집에 와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? 지가 제일 잘났어요. 자기 없으면 회사 쓰러진다. 근데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그 사람만 빠지면 되겠더라고.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난 그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몰라서. 세상에 부산으로 이제 그 다 같이 여행을 가요. 저희 남편 회사는 이상한데요. 거기 뭐 3박 4일 이렇게 하고 콘도를 하나를 정해줘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명씩 가는데 그런 식의 여행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? 잘못하면 죽음의 조가 짜지는 겨. 그 회사 최고 실세 부사장 이런 사람이랑 걸렸다 하면 그거는 휴가도 아니야. 근데 우리 남편은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. 다 자기 쫄따구밖에 안 온대. 그렇게 좋다고 이제 갔죠.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. 로비에 부사장 앉아 계시네. 스케줄 바꾸셨다네. 나는요, 우리 남편이 그렇게 동작 빠른지 처음 알았어요. 거의 달려갖고 부사장님 오셨습니까? 이러더니 막 조금 있다 보니까 없어. 짐 들고 7층 올라간 겨. 그러더니 그때부터 전화를 엄청 하기 시작하는데 아 예, 알겠습니다. 자갈치 시장 예 제가 모시고 가죠. 그래갖고 다 같이 그 부사장님 식구랑 그 부부가 있었어요. 모시고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자갈치 시장 갔죠. 한참 먹는데 부사장 사모님 뭐라 했는 줄 알아? 아우 이렇게 부산까지 왔는데 자기 이제 뭐야 오랜만에 그 모시던 스님이 이 근처에 계시다고 5년 만에 스님 좀 보러 가야 되겠대. 우리 애들 땡볕에 절에 갔잖아. 부사장 사모님은요 이거 하느냐고 3시간 안 나와요. 남자들 둘은 바깥에서 맥주 마시고요. 우리 큰애가 중3 때인데 우리 큰애가 성질 대단하거든. 아주 발로 절에 있는 흙 다 팠잖아. 짜증나 그러면 흙이 저까지 타나가. 짜증나. 엄마 아빠끼리 치거나 짜증나 안 따라 저 난리를 치고 둘째 아들놈 엄마 바나나 포트 타고 있다 이러면서 막 아이스크림 질질 다 흘리고 지금 막내 우리 지금 8살짜리 걔는 갓난애기 때도 막 땀띠 나고 난 정말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승질나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저녁 때 되더니 광안리에 뭐 또 모여 남자들이 그래갖고 무슨 뭐 차장인지 대리인지 촥 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얘기했죠. 대화는 어제 만났던 사람이랑 어제 했던 얘기 계속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. 남자들은 재밌어 죽어 넷이서. 여러분 인생에 처음 만난 여자들 4명에서 우리끼리 무슨 놈이 할 얘기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. 세상에 남자들 얘기하는 법칙 알아요? 남자들 되게 웃긴다. 첫째 안 웃겨도 계속 웃는다. 하여간 부사장님 말만 하면 자동이 아 그러시군요. 야 대단하십니다. 아 뭐 하나도 안 대단해. 우리가 들어서는 대단한 일이 아니야 절대로. 남자들이 얼마나 아부스피치가 강한지 아세요? 장난 아니에요. 뭐라 그래? 아, 예. 하여간 부사장님 말씀은 액자로 걸어야 돼요.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있지 말이야. 뭘 액자로 걸어? 액자로 걸 게 따로 있지. 응? 그리고 진짜 남자들이 얼마나 유치하게 노는지 그런 말 하고 그리고 그런 말 듣고 좋아야. 좋아하는 인간이 난 더 웃겨. 어? 정말 웃기는 거야. 그러더니 막 시컷 얘기하고 막 웃고 떠들고 지루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을까? 일주일 후에 우리 딸이 이래요. 엄마, 그러지 말고 엄만 좀 아빠한테 좀 잘해줘라. 얘가 왜 이래? 엄마, 아빠 못 봤냐? 부산에서 우리 아빠 좀 불쌍했지. 뭐가? 아빠 못 봤어? 하나도 안 했긴데 3일 동안 계속 웃은 거? 엄마 그거 몰라? 아빠가 제일 길게 웃었어. 여자분들 따라서 내 남편 불쌍하다. 여러분요 매달 정해진 월급 들고 오는 게 썩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것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. 그래서 가끔씩 남자들 들어와서 이런 얘기 야 내가 술 마시고 싶어 마시냐? 너 해봐. 이거 쉬운 거 아니야. 사실이에요. 절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싸움을 피해가죠. 왜냐?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. 남자분들 내 안에 빨리 따라해. 내 안에. 네. 불쌍하다.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?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애가 5살, 6살 요쯤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. 5살 이하. 집에 빨리 들어가요. 가서 애 좀 봐.